이봐, 대낮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나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지. 전 문제 일으키러 온 게 아닙니다. 전 그냥 전보하듯 하려고 온 거예요. 우리 애가 좋아해서요. 빨강 사줄까? 아니면 파랑? 아, 난 뭐하니? 어우, 저리 가라. 뒤로 물러서. 이보쇼 여우 선생, 대게 사는 동네엔 여우 아이스크림 가게가 없는가요? 어우, 아니요. 있죠. 근데 그게 우리 애가 이 철딱선이 없는 게 코끼리를 좋아해요. 크면 코끼리가 되고 싶대요. 사랑스럽죠? 아, 어린아이의 꿈을 깰 순 없잖아요. 안 그래요? 글을 못 읽나 본데 여우 양반. 이렇게 써있지 않소. 우리는 누구에게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. 그러니 나가슈. 뒤에 줄 안 보여요? 저기요, 실례합니다. 다른 손님들처럼 뒤로 가서 줄 서서 기다리슈, 주차 단속원. 저 실은 경찰관이에요. 얼른 하나만 물어보죠. 혹시 여기 있는 손님들이 아이스크림에 콧물 들어간 거 알아요?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? 그게 장사에 지장이 없길 바라지만 코에 장갑을 안 끼고 아이스크림을 뜨는 건 보건법 상급 위반입니다.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. 하지만 경고로 끝낼 수도 있어요. 지금이라도 코에 장갑을 끼고 여기 있는 아빠랑 아들한테 그걸 팔면 말이죠. 그게 뭐였죠? 전보하드요. 부탁해요. 전보하드래요. 15달러요.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뭐야, 이런 세상에 지갑을 안 가져왔네.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. 맨날 까먹네요. 어쩌면 좋담. 이런, 미안하다 아들. 최악의 생일이 되고 말았네. 제발 아빠를 용서해 주렴. 고마웠어요. 잔돈은 됐어요. 저기,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. 고맙습니다. 정말로요. 돈은 꼭 갚을게요. 아니에요. 선물이에요. 아직도 저렇게 여우에 대해 구시대적인 편견을 가진 동물들을 보면 화가 나요. 제가 볼 때 당신은 멋진 아빠이자 진짜 진정한 남자예요. 와, 정말 최고의 칭찬이네요. 잘난 체하지 않는 동물을 만나기 진짜 힘든데. 성함이... 주디요. 그쪽은... 나는 닉, 닉 와일드. 그리고 꼬마 친구, 커서 코끼리가 되고 싶다고 꿈을 이룰 거야. 왜냐면 여긴 주토피아고 누구나 뭐든 될 수 있거든. 저도 늘 해주는 말인데. 좋아, 받아라 두 발로. 그래. 웃는 것 좀 봐요. 행복한 생일 미소네요. 경찰 누나한테 작별에 띠띠 해줘야지. 띠띠, 안녕히 가세요. 안녕.